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로부터 1년,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미술전이 열렸는데요.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생소한 북한 미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촉각을 곤두세웠던 북한이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문화와 예술을 돌아봤는데요. 한 민족이지만 남보다 멀어진 남과 북.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길 기원하는 미술전을 지금 감상해 보시죠. 남과 북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모인 이곳은 서귀포 예술의 전당입니다. 남과 북의 미술품을 모두 합쳐 100여 점이 훌쩍 넘는 이번 전시회. 한라산이 있는 제주에서 열린 뜻깊은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북한의 수준급 미술 작품들이 모여 그 의미도 남달랐는데요. 평소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북한의 미술. 어떻게 이런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해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회담 1주년 기념으로 이번에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귀포 예총에서 이거 하는 목적은 남북 두 정상의 평화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순수한 그 남과 북의 예술 교류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게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이 미술전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북한 쪽 그림들은 조선화라고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동양화라고 하든지 한국화라고 하는 그 수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이 동일하게 유화 물감을 써서 하는 유화가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우리 한국 최초로 이번에 북한 포스터들이 많이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사실은 미술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통해서 아무래도 인민들을 교양한다든지 또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북한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또 사람을 그리고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서로가 다른 길을 선택하여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북한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나온 세월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좁힐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반공세대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공산당은 싫어요. 저희들 반공교육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이념을 떠나서 예술이라는 거는 이념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작품을 작품으로 감상하면서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림 속에 담기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 작품이 또 글로 가게 되면 또 그쪽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대로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갖지 말고 예술적인 내용만 가지고 관람을 하신다면 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분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을 가진 탓에 시대에 뒤처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매우 훌륭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추상미술을 잘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스럽게 추상미술도 하고 그러는데 저쪽에 이제 구상 그림은 진짜 뛰어나죠. 풍경화, 또 인물, 그 노동, 뭐 이런 그 역동적이고 그 계몽적이고. 그러나 우리 남한은 그냥 자유스럽게 작가 의식대로 마음대로 그리잖아요. 거기는 약간 제한받아. 주어진 것 안에서 끝없는 노력으로 집요하게 발전을 거듭한 북한 미술.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온 남북의 미술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작품보다는 색이 화려하지 않고 좀 순수함, 소박함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생각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인물 하나 풍경화 위주로 그림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념적인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색감이 아주 좀 강한 그런 색감의 구분도 좀 선명하고 그리고 다양성보다는 조금 약간 경직된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느껴지고 조금 자유롭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우리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60, 70년대 봐왔던 그 시대의 작품을 보는 느낌. 남과 북, 최고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그림들. 이 그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대단한데요. 수많은 미술 작품 중에서 이곳에 전시될 작품은 어떻게 선정한 것일까요? 우선 역사성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라만 땅덩어리만 끊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미술 역사가 분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제주대 이중섭 미술관도 있습니다만 그 이중섭 선생님 시대에 그러니까 동경이나 오사카나 이런 데서 유학을 했던 그 화가 선생님들의 그런 그 유고작이라 그러죠.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작품들이 주로 많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월북 작가들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정창모 선생님이라든지 또 저 한 이런 서울 출신이나 혹은 전주 출신 이런 월북 작가 선생님들 작품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작가들의 작품 태그에서 특이한 명칭이 눈에 띕니다. 김정일 위원장 생일에 맞춰서 하는 뭐 216 국가전람회라든지 국가전람회가 여러 개가 있고요. 청년들만 하는 국가전람회가 따로 있고 국가전람회나 혹은 해외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이제 미술가한테 공훈 예술가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실력과 관계없이 꼭 인민 예술가가 공훈 예술보다 더 높다 뭐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영예로운 칭호는 인민 예술가라는 칭호를 받는 건데 우리로 말하자면 뭐 국민 배우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미술가들이라든지 우리 젊은 지금 남쪽에는 고용 문제가 있는데 사실 북쪽에서는 미술대학을 졸업하면은 어디든지 창작사에 일단 소속을 해서 이제 경력을 시작할 수가 있죠.
같은 대상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남과 북의 작가들. 그런 남한 작가들의 작품 중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직접적으로 기원하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서귀포 예총 부회장님이 변통송정이라고 하는 북글씨 작품을 이번에 보냈는데요. 서로가 남과 북이 조금씩 변해야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렇게 소나무를 심으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염원한 것처럼 이번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조금씩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북한 동포도 제주도에 와서 북한 화가들과 남한 화가들이 서로 같이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롭게 교류하는 시절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마음을 한데 모아 평화를 기원하는 이번 미술전. 이 미술전이 한반도의 진정한 문화 교류를 이끌 커다란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하고 또 우리나라 작가 작품이 북한에 가서 전시하고 또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는 이러한 것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러한 그 전시가 그 첫 걸음이 될 것 같아요. 글쎄 우리 민족이 안에 같은 민족이니까 그게 잘 이게 문화 교류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처음에는 문화부터 들어가잖아요. 그 나라를 들어갈 접근할 때는 그 문화를 활성화해서 교류전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면은 더 친숙해지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거죠. 네, 다르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이니까 같이 한 곳을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던 이번 미술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가까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